전국 골퍼 드라이버 짱 만들기 프로젝트 심장의 나드 짱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드 짱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승모 프로님이 세우신 319m, 야 이거 깨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실 분은 우리가 기대를 살짝 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함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거리가 나가는지도 함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요. 요번에 세요. 자, 스크린도 정복했어요. 필드도 정복했습니다. KPGA 김홍택 프로님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냥 똑바로 쳐도 인아웃이에요. 여기서부터 다르죠. 아, 네, 정말. 아마 하면서 나가요. 네, 좀 설명하기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정말 신기해요. 네. 여기서 어떻게 소리가 나죠? 몸이 길어야 돼요. 클럽이랑 몸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리안 투어, 아시안 투어, 그리고 스크린 지투어를 뛰고 있는 김홍택 프로입니다. 네! 심장이 나는 짱! 자, 김홍택 프로님의 스윙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일단은 한 샷을 쳐주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 첫 샷. 네. 조금 높은 탄도. 네, 좀 잘 맞았는데? 잘못 맞았다고 말씀하셨고요. 오, 그래도 299 뭔가 조짐이 있어요. 느낌이 갑니다. 네. 저는 사실 프로님이 공을 치면서 저는 보는 건 프로님의 스윙이에요. 아. 근데 약간 셋업이 열려 있어요? 아, 네, 저는. 맞죠? 네. 제가 이제 좀 드로우 구질을 치는데. 네. 이제 좀 드로우 구질을 치다가 훅이 좀 많이 났어가지고요. 아. 훅을 방지하려고 저는 약간 좀 오픈을 해서요.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제 드로우를 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일정하게 칠 수 있을까? 어, 드로우를 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 중 하나가 이제 오픈 스탠스에 쓰는 거예요. 보통 드로우 칠 때 크로스를 쓰잖아요. 네. 네, 크로스를 쓰게 되면은 클럽이 인아웃으로 잘 가는데 많이 다 덮이게 돼요. 많이 공이 감기게 되는 게 나오는데. 그쵸. 이제 그걸 오픈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인아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인아웃을 쳐도 드로우 인아웃이 살짝 되기 때문에. 네. 드로우가 살짝 나게 돼요. 전형적인 나는 인아웃이 많이 되는. 네. 스타일이신가요? 아, 네, 저는 그냥 똑바로 쳐도 인아웃이 돼요. 아, 네. 난 인아웃이 그냥 잘 되는 스타일이신. 네. 그러니까, 거네요? 네, 그 이유가 저는 인아웃이 되게끔 이제 자세를 취하거든요. 아. 이제 이게 몸 오픈이라고 이제 보셨잖아요. 네. 이게 제가 하체는 오픈을 쓰는데 상체는 오픈을 안 써요. 상체 약간 오픈? 네, 상체는 약간 스탠스에 비교하면. 아, 스탠스에 비교를. 네, 하면? 스탠스에 열린 거에 몸은 닫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럽은 인에서 아웃으로 잘 빠져나가게끔. 하체는 열려있고 상체는 좀 닫혀. 아, 하체는 열렸고 상체는 사실. 네. 이렇게 있었어도. 네. 사실 이 비율을 보면은 약간. 네. 2계열이 이렇게 간 거네요. 네, 전 그렇게 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라이스가 고민이면? 클로스를 쓰고? 어, 제 좋은 페이드 칠 때 클로스를 써요.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이제 오픈을 쓰고 이제 페이드를 치게 되면 이게 기본이긴 한데. 네. 이렇게 쓰게 되면은 공이 많이 깎이게 돼요. 예? 많이 깎이는데 이걸 크로스로 쓰게 되면은 이제 깎이는 양이 줄어들면서 이제 이게 페이드의 백스핀이 줄어요. 그러면은 이제 페이드를 치더라도 거리를 조금 더 보낼 수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이게 간혹 보게 되면은. 네. 페이드 치는 선수 중에 크로스를 쓰고 치는 선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알고 보면 보여요. 어, 그래요? 네. TV에서 선수들 한번 치는 거 보면은. 네. 페이드를 친다고 해서 무조건 오픈 쓰지 않아요. 간혹 이게 클로스로 서서 이제 페이드를 치는 선수 볼 수 있어요. 어, 자, 오늘 여러분 아주 재밌는 아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조금은. 네, 반대되는 느낌은 있지만 우리가 또 잘 들어보면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방법이 맞는 분들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계속 한번 치면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거리 내볼게요. 와, 지금 세게 쳤죠?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리고 있고 지금 현재 300!
9m! 네! 이야! 제 자세가요. 저는 좀 거리를 내는 선수긴 한데 저는 그쵸. 최대한 정확성 위주로 치려고 예, 예. 드라이버 자세가 어디를 했을 때 최종 왼발에다가요. 드라이버 네, 치는데 여기서부터 다르죠. 아, 네. 네 정말 아마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저 제 생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 오른발에 60%를 두는 게 이제 그렇죠. 드라이버에 나오는 이제 기본 자세인데 네, 그렇죠. 저는 왼발에 60에서 70%를 둬요. 좋습니다. 여러분 또 꼭 유심히 보시면서 또 샷을 네. 네. 와. 허허. 허허 하고 말씀하셨고 네 이제 자 300m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필드에서 세게 치는 여기까지는 네. 야 여러분 또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필드에서 치는 거야. 네 이게 필드에서 치는 방법이고 예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장타 대회를 몇 번 나갔었는데 네 제가 항상 장타 연습을 할 때 하는 이제 또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또 장타 대회 방법. 이거 들어봐야죠. 이게 조금 더 많이 나가요, 저는. 어, 그래요? 치고 말할까요? 네, 일단. 네. 와, 전 봤어요. 전 봤어요. 자,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봅니다. 314! 네. 왼발의 움직임이 네. 확실히 눈에 띄었는데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체중 왼발에다 둔다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정말 정확하게 스윙을 하는 거고요. 네. 저도 이제 정말 거리를 낼 때는 네.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서. 아. 네, 그러니까 공 위치에서 저는 한 발자국 우측으로 와요. 아, 한 발자국 우측. 와서 이제 백스윙을 한. 여기 일단 네. 해놓고 살짝 오. 네.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하면서 나가요. 아. 잠시만요. 한번 왔다? 야구 자세를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네. 야구 백스윙 할 때 발이 나가는 것처럼 네. 백스윙 할 때 저는 이제 나가서 몸에 꼬임을 좀 더 만들어주고 네. 왔다가 네. 이런 식으로 백스윙 할 때 이게 발이 나가면서 몸을 꼬아주고 네. 이제 발을 디딤과 동시에 몸을 확 돌리는. 네, 돌리는 이렇게 치면 확 멀리 간다. 스피드가 네.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그 부분은 사실 좀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 그 동작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일단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네, 연습이 필요해요. 네, 그죠. 이거는 아무래도 네. 스피드를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와. 자, 현재 지금 볼 스피드는 계속 나쁘지 않아요. 네. 300! 12m! 네! 이게 자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기준으로 말해서. 전 스윙 스피드가 너무 안 나는데, 네. 스윙 스피드가 사실 눈에 띄게 너무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스윙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두 가지. 일단은 스윙 네. 스피드를 늘리는 것과 임팩 순간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네. 것과 네. 임팩을 빠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네. 뭐냐면은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스피드를 네. 내는 여기서 최대한의 최대한. 스피드를 내는 이 방법이랑 네. 이제 이 스피드를 임팩 때 집중하는 방법. 오. 네. 보통 이건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많이들 이제 스피드가 임팩에 공이 맞고 나서 빨라져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좀 설명하기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임팩 순간에만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간에 네, 공이 맞고 나서 빠르면은 볼 치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여기 나오신 프로님도 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그래서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면 네. 이게 사람의 몸 동작이 네네. 이제 탑에서 이걸 내린다고 하면은 네. 탑에서 내리면 임팩트 빨라져요. 반응이 늦기 때문에 탑에서 내리면 네. 임팩트 빨라진다. 이 탑에서 빠르게 내리게 되면 임팩트 빨라져요. 볼 칠 때 네. 한 박자 늦어요. 그래서 그러면 연습 방법이 네. 여기에서 소리를 내는데 보면은 소리가 나죠.
근데 정말 정말 신기해요. 네. 여기서 어떻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힘도 필요해요. 이 클럽을 내릴 때 클럽을 아니 그게 어떻게? 네. 예, 네, 어떻게? 저 한번 따라해봐도 돼요? 네. 네. 개인 욕심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한번 실험해볼게요. 처음엔요. 요만큼밖에 안 나는데.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임팩트 잡는 연습만. 어. 근데 임팩트 잡을, 났다. 네, 임팩트 잡을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네. 팔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몸을 같이 돌려줘야 돼요. 네. 주의할 거는 났다. 네.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났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스피드를 더 늘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우와. 그래서 이론이 네. 여기서 빠르면 네. 여기서 빨라지는. 네. 임팩트 순간이 빨라져. 이건 느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네. 디테일하게 합니다. 여기서 잡을 때 이 힘이 남으니까 클럽이 올라가요. 조금 전에 그랬어요. 네, 네. 이게 힘이 남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힘을 다 빼야 돼요. 네, 힘을 이렇게 딱 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힘 뺐잖아요. 네. 그럼 편하게 넘어가면 돼요. 와, 진짜 이 레슨은 어디서 말한 적 없죠? 없다고 말해주세요. 그렇죠. 저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계속 그러면 네네. 제가 한번 너무 신기해서 사실은 제가 이거... 등장하는 시간이 아닌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걸. 네. 와, 이게 어떤 너무 신기했어요, 느낌이냐면은 이걸로 연습할 수 있는 게요. 처음에는 여기 소리를 아마 처음에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아, 저 처음에 안 네, 났어요. 처음에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그냥 소리가 나는 듯하다 싶게끔 이렇게 하시고 하고? 그냥 공만 맞춰 보세요. 이렇게 편하게 와, 이렇게 네, 공을 맞추고 네. 이제 조금씩 이게 좀 적응이 된다. 네. 적응이 된다 하면 조금씩 스피드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볍게 이렇게 임팩트 쓰면 빨라요. 그리고 여기서 몸도 이렇게 충분히 돌아가는 몸은 돌아야 돼요. 이게 몸을 안 돌리게 되면 팔로만 힘을 주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요.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안 나는 이유가 네. 몸이 이렇게 많이 밀리세요. 역피봇? 역피봇. 네, 역피봇이 네. 되면서 드라이버가 가파르게 내려오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네. 공이 깎이면서 네. 뭐 뜨고 밀리고 네, 그렇죠, 당겨지고 그렇죠. 이런 불이 많은데 일단 저는 어드레스 때 골반을 좀 미는 방법. 밀고 백스윙을 할 때 왼쪽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 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옆으로만 돌려도 이게 올라온다고 느껴져요. 아. 네. 그러니까 연습 자체를 약간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해도 네. 그냥 옆으로 돌아요. 아, 그냥 네. 옆으로 돌게 되니까 느낌을 좀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눌러 놓고 네.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가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아, 공간이 생기면 클럽을 안으로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슬라이스 치시는 분들은 여기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아. 특히 드로우를 치고 싶으신 분들하고 네.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네. 이 자세를 꼭 네. 넣어놓고 네. 여기 오른쪽에 팔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공간을 잡고 만드는 네. 그것이 왼쪽 오른 꺾어 놓고 살짝 네. 왼쪽 어깨가 올라온다는 느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오른쪽 공간이 많죠 많아지는 네. 아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 네. 이렇게 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해도 뭐 그렇게 올라가 이렇게 네. 돼요 아.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네. 인투 아웃이 돼서 이제 네, 좀 더 빨라진다. 공의 스핀량이 줄면서 전체적인 거리가 늘게 되죠.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거든요. 아, 예. 300? 네. 5m. 야, 아, 너무 떴다. 너무 떴다고요? 네. 너무 떴어요? 아, 300! 12m!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남자 프로들도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남자 프로들도 정말 준비 많이 했고 저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심짱 나도 짱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심짱 나도 짱 화이팅.